교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졸업생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교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 입장! 교기를 선두로 하여 총장님과 내외 귀빈, 교무위원, 각 학과 교수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교회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졸업생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위수여식에 앞서 참석해 주신 주요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롱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수 학교법인 열린학원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일 부총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동필 총동문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순덕기 인문사회대학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주 자연예술대학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연덕 기획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일탁 입학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심은식 행정지원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노양규 군학습지원센터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대명 평생교육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위수여식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식장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서서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학위 수여식을 축하해주고자 각계의 주요 인사께서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입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2017학년도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배우고 익힌 여러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하여 앞으로 사회에서 더욱 큰 인재로 능력을 인정받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학사학위 취득을 축하하며 졸업생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김형진입니다. 어렵게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시작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화이팅!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는 또 다른 시작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꼭 원하는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브로드 대표이사 강신웅입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을 통해 학위 수여를 받으시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2년, 길게는 4년에 이르기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도 이와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장도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신 여러분의 끈기와 의지에 박수 보내드리고요.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동문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날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탤런트 이진우, 이은경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일을 하시거나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공부까지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온 자리인 만큼 오늘의 졸업식이 더욱 값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꿈을 펼칠 시간입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어서 본교 교학처장님께서 2017학년도 학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우리 대학은 실로 괄목할 만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한층 드높여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기틀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2017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사이버 대학 부분 최고 대상인 대상을 수상한 것과
교육부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대학 교육의 수월성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하고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도 획득하였으며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제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학업 컨설턴트를 운영하여 밀착 학사 관리를 시행하였으며 학생 상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도서관을 재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사이버 대학 최초로 지문 인증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360VR을 적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100% 자체 제작한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는 OCU를 수식하는 타이틀인 국내 최초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를 위해 쉬지 않고 뛰어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입학 정원 대비 신입생 충원율 130.2%로 사이버 대학 1위, 사회복지학과와 뷰티 건강디자인학과 재학생 수 1위를 차지했으며 대학의 재정 건전 지표인 교육비 환원율 1위와 등록금 의전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학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교류 대학으로 지난해 육군 사관학교 등 22개의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73개 대학과 교류 중이며 누적 수강생만 18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변화와 성장 속에 2017학년도에는 개교 이래 최대인 2,300여 명의 신편입생이 입학하였고 또한 그 결실로 오늘은 가장 많은 1,07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성취의 역사를 써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희롱 총장님께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오늘 졸업식은 우리 대학 역사상 가장 많은 졸업생이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영광의 학사모를 쓰게 된 1,070명의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졸업생 여러분이 오늘 졸업의 영광을 얻기까지 무한한 애정과 격려로 학생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신 가족, 친지와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오늘 선택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생업으로 바쁘신 가운데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졸업생 여러분의 노고를 알고 있기에 오늘의 졸업식이 더욱 감격스럽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시대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창의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강의 유형을 통해서
과목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차세대 LMS를 도입하여 교수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과에서는 세부 전공을 개설하여 전통적인 지식의 경제를 확장하고 또 타 학문과의 융합을 꾀하는 한편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책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아닌 바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국열림사이버대학교 안에서 수학했던 시간은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사회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름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역시 졸업생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날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열린학원의 박종수 이사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법인 열린학원 이사장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서 명예로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졸업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많은 졸업생과 축하객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네 분을 모시고 2017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명예로운 학사 가운을 입으신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영광된 자리가 있기까지 사랑과 격려로 졸업생들을 뒷받침해 주신 가족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 중국의 도종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서책은커녕 공부에 쓸 필기교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수술 연필로 쓰고 남은 짚을 종이 삼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역사에 남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된 일이 지나면 달콤함이 찾아온다. 라는 유명한 사자성어인 고진감래는 바로 이 도종의 선생의 인생을 두고 공자께서 논어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마도 도종이라는 인물처럼 우리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의 졸업생 여러분들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장인으로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바쁘고 힘든 중에도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딛고 오늘의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사자성어 고진감래가 아마 여러분들의 뜻깊은 졸업식을 표현하기에 또 부족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간의 각자의 자리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학사학위 취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이고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각자 이루고자 하는 미래에 한 발씩 더 가까이 다가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다시 한번 멋진 출발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함께 달리며 좋은 버시자 동반자로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동문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몇 년간 어느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이루지 못한 발전을 단시간 내에 이뤄내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관심과 애정이 우리 대학 발전에 더 큰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자랑스러운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 졸업 동문 일원이 되어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사랑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럽고 행복한 여러분의 얼굴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올해 새롭게 선출되신 서동필 총동문회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금융자산학과를 졸업하고서 제3대 동문회장을 맡게 된 서동필입니다. 여기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보이는 외모만 성형수술을 하는 줄 알고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 성대 성형수술을 했으나 조금 상처가 덜 아물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제 그 축사를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장희룡 총장님, 김호일 부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모든 졸업생 동문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도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생을 마감한 이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고.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은 남은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을 시도하기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졸업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의 오늘을 만나는 행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4년 전 가장 젊은 날에 시도한 만약의 기쁜 열매를 느껴보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손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신 하원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졸업생이 되면 OCU의 동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모교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문으로서의 총동문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학교 발전 및 후배들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뜻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욱 큰 꿈을 가슴에 품고 당당한 OCU 인으로 여러분들의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의 영광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졸업생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상별로 대표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단상에 오르지 못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에서 따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학기별 전체 학과 수석을 차지한 졸업생에게 대표로 이사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졸업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1학기 졸업성적 전체학과 수석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양미경, 17년 2학기 졸업성적 전체학과 수석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김대령.
양미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양미경. 위 사람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전 기간의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8년 2월 24일 학교법인 열린학원 이사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령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김대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차렷 경례. 뒤로 돌아 네 분께 경례 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수 논문상과 외부기관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시상은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졸업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논문상 부동산학과 용대수, 열린대학 교육협의회장상 영어문화학과 신정민, 중랑구청장상 뷰티건강디자인학과 박주은, 중랑경찰서장상 경찰보안학과 김원경. 우수 논문상 수상자 5명을 대표하여 용대수 학생이 수상하겠습니다. 부동산학과 용대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부동산학과 용대수. 논문명 은퇴세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위 논문은 2017학년도 졸업학력평가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18년 2월 24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축하드립니다. 열린대학 교육협의회장상 영어문화학과 신정민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영어문화학과 신정민. 위 사람은 본협의회 회원대학인 성신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술교류 운영대학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진취적인 자세로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남다른 애교심과 봉사정신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이를 표창함. 2018년 2월 24일 열린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중랑구청장상 뷰티건강디자인학과 박주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박주은. 위 학생은 재학 중 근면성실하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8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 나진구. 축하드립니다. 중랑경찰서장상 경찰보안학과 김원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생활안전과 면목38파출소 경위 김원경.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학 중 근면성실한 자세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경찰활동 홍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18년 2월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장 총경 이길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내상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상과 공헌상, 봉사상, 열정상에 대하여 대표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시상은 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졸업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사회복지학과 김자영, 교정사회복지학과 이상규, 열린공헌상 창업컨설팅학과 마선호, 사회복지학과 여기환, 열린봉사상 통합예술치료학과 박은미, 열린열정상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권영화. 사회복지학과 김자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사회복지학과 김자영, 위 학생은 진취적인 자세로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남다른 학교 사랑과 열정으로 대학과 학과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18년 2월 24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교정사회복지학과 이상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교정사회복지학과 이상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창업컨설팅학과 마선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헌상 창업컨설팅학과 마선옥, 위 학생은 남다른 애교심과 사명감으로 대학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대내외 활동에 앞장서며 대학의 명예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8년 2월 24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사회복지학과 여기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헌상 사회복지학과 여기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통합예술치료학과 박은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봉사상 통합예술치료학과 박은미, 위 학생은 남다른 애교심과 사명감으로 대학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학과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18년 2월 24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권영화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열정상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권영화, 위 학생은 끊임없는 열정과 의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다른 학생들의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18년 2월 24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모두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외활동을 통해 대학 홍보에 기여한 졸업생에 대하여 외부 기관장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교학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미용학회장상, 뷰티건강디자인학과 강선자, 한국분장예술인협회장상, 뷰티건강디자인학과 이찬희. 강선자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뷰티건강디자인학과 강선자. 상기인은 미용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바, 이에 표창합니다. 대한미용학회 회장 이재천. 이찬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 뷰티건강디자인학과 이찬희. 위 사람은 2017년도 한 해 동안 꾸준한 노력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학업에 열중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본회의 협회장상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분장예술인협회 회장 최윤영.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위수여가 있겠습니다. 학위수여는 단과대학별로 이루어지며 학위수여 대상은 2017년 8월 졸업생, 2018년 2월 졸업생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학사모의 수술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호명하는 학과의 졸업생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문사회대학의 학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영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경찰보안학과, 부동산학과, 금융자산관리학과, 창업컨설팅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정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통합예술치료학과 졸업생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수여는 총장님과 인문사회대학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졸업생 대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대표 박미경, 경찰보안학과 김원경, 부동산학과 금융자산관리학과 대표 강고원, 창업컨설팅학과 경영학과 대표 한승훈, 사회복지학과 교정사회복지학과 대표 정연희, 상담심리학과 대표 민숙, 통합예술치료학과 대표 김희은. 영어문화학과 졸업생 33명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졸업생 4명 대표 박미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박미경.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전공 영어문화학 어학사, 인문사회대학장 사회복지학 박사 순덕기.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18년 2월 24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경찰보안학과 졸업생 23명 대표 김원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김원경, 전공 경찰보안학 경찰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동산학과 졸업생 37명과 금융자산관리학과 졸업생 9명 대표 강고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증서 강고원 전공 부동산학 부동산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창업 컨설팅 학과 졸업생 40명과 경영학과 졸업생 12명 대표 한승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증서 한승훈 전공 창업 컨설팅학 창업 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344명과 교정사회복지학과 졸업생 7명 대표 정현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정연희 전공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담심리학과 졸업생 156명 대표 민숙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전공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통합예술치료학과 졸업생 60명 대표 김희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김희은 전공 통합예술치료학 예술치료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생 일동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인문사회대학 졸업생 여러분은 학사모의 수술을 왼쪽으로 돌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예술대학의 학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컴퓨터정보학과,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보석딜러학과, 뷰티건강디자인학과, 재난소방학과 졸업생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 수여는 총장님과 자연예술대학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과 졸업생 대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정보학과 대표 송미연,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대표 이소현, 보석딜러학과 대표 김미정, 뷰티건강디자인학과 대표 양미경, 재난소방학과 대표 이상천. 컴퓨터정보학과 졸업생 7명 대표 송미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송미연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전공 컴퓨터정보학 공학사 자연예술대학장 이학박사 김은주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18년 2월 24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졸업생 10명 대표 이소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증서 이소현 전공 멀티미디어 디자인학 디자인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보석딜라학과 졸업생 48명 대표 김미정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김미정 전공 보석딜라학 보석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졸업생 240명 대표 양미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양미경 전공 뷰티 건강 디자인학 미용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재난소방학과 졸업생 40명 대표 이상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서 이상천 전공 재난소방학 재난소방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생 일동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연예술대학 졸업생 여러분은 학사모의 수술을 왼쪽으로 돌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학생 대표 제17대 총학생회장 김희경 학우의 졸업생 선배를 향한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예술치료학과 16학번 김희경입니다. 먼저 저에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졸업식에서 교수님과 재학생을 대신하여 선배님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선배님들의 떠나는 길을 축하해주러 오신 교수님, 재학생,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이별을 하는 이 자리가 슬픔과 아쉬움으로만 남을 것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완연한 봄 날씨 덕분에 한결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 선배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스스로 너무 뿌듯하지 않으세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을 직장 다니며 아이들 돌보며 쉬는 날까지 수업 들으며 얼마나 힘드셨을지 잘 알기에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을 뵈니 존경스러운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온라인 수업을 듣지만 바쁘더라도 오프라인 모임은 꼭 열심히 나와라. 수업은 미루지 말고 들어라. 공부도 체력전이다. 건강관리 잘해라 등 따뜻하게 후배 챙겨주시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 졸업 후에도 후배들을 향한 관심으로 계속 표현해 주세요. 지금은 보내드리지만 지역연합회나 학과 모임, 부엉이 축제에서 꼭 다시 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 선배님들의 앞날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동문으로서 자랑스러운 선배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후배들은 그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메디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선배님들 계속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꿈꾸시며 멋진 졸업 선배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든 날이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좋았던 후배 김희경 올림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지역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신 이상규 하구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 자랑스러운 졸업생분들과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졸업식 답사를 맡은 사회복지학과 14학번 이상규입니다. 우선 재학생 대표로 송사를 해주신 김희경 총학생회장님께 졸업생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아시죠? 오늘은 저의 간절함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졸업을 하시는 학우님들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학업에 매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20여 년간 생각하고 바랐던 제 꿈을 오늘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1시간 넘게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완행버스를 타고 통학하며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없는 살림에 누뚱이인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저의 배움은 27년 전 그렇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칠 걸 하며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한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해졌습니다. 내 또래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갖고 싶었고 대학도 가고 싶었습니다. 간절해서였을까요? 제가 바라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주저없이 도전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로 졸업장을 갖게 되자 저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야간대학교와 방통대를 고민하는 중에 때마침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학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저에게 27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4년 전공 지식 외에도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으며 함께라는 것이 주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강원지역연합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처음 강원지역연합회 모임에 참석해서 지역연합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고민할 틈도 없이 강원지역연합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맡게 된 지역연합회장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연합회 정기모임이나 소모임을 할 때 심적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학우님들의 참여가 필요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5명이 모여 지역모임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흐르고 장희룡 총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15대 총학생회와 16대 총학생회의 열정적인 지지로 강원지역연합회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학기에 제가 회장을 맡았던 3년 중 가장 성대한 모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지역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보상처럼 느껴져 제 스스로도 무척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연합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장희룡 총장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지도교수님, 15대 서동필 총학생회장님, 16대 정광천 총학생회장님, 그리고 특히 주말마다 지방으로 동분서주해 주신 김병욱 팀장님과 교학팀 선생님들, 각 지역연합회장님, 또
4년간 저를 도와 고생해 주신 강원지역연합회 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뿌듯한 마음으로 졸업을 하시는 학우님들, 졸업은 각자의 인생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교에서 배움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끊임없이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졸업생 여러분들, 열광으로 애써주신 교수님들, 학업의 어려움을 도와주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선후배님들, 이 순간 함께하는 동료 졸업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두 번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직업에 대한 간절함이었고 두 번째는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는 또 다른 간절함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대학을 넘어 세계 인류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졸업을 하시는 졸업생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눈부신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간절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은 큰 소리로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기빈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기가 퇴장하겠습니다. 교기 퇴장. 교기를 선두로 총장님과 내외기빈, 교무위원, 각각과 교수님께서 퇴장하실 때까지 장내의 모든 분께서는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교기가 식장을 나설 때까지 힘찬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